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맹견 보호자님들 주목, 맹견 책임보험 가입하셨나요?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 이상, 5년간 만 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그래서 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한다는 사실,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라는데요. 그렇다면 맹견 책임보험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? 말 그대로 우리 개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. 타인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 원 이상, 타인 부상 시 1,500만 원 이상, 타인의 동물이 다칠 경우 건당 200만 원 이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맹견인 걸까요?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, 스태퍼드셔 볼테리어, 로트와일러, 도사견 등이 있습니다. 혹시나 맹견이 아닌 개가 들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크게 두 가지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가입과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.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하고, 펫보험의 경우 반려동물의 병원비에 초점을 둔 보험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.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이니만큼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으로 우리 댕댕이와 이웃의 안전을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요?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.